SH콕, 지난 시간에는 임대주택을 유형별로 살펴봤었죠? 그 중에서도 공공임대와 국민임대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건설형 임대주택 중에서도 최근 가장 핫한 키워드,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하면 떠오르는 세 글자 있으시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서울시 행복주택, 청신호를 오늘도 SH공사 대학생 서포터즈인 제가 콕 짚어드립니다. 부동산 뉴스? 입주자 모집 공고? 이제는 어렵지 않아요. 예능계 블루칩, 홍현희 제이슨 부부가 찰떡 호흡을 보여준 광고 속 그 집. 청신호 주택이 요즘 장안의 화제죠? 돈으로 못 산다는 그 집. 청신호 주택은요, 청년들에게는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당당한 자립처. 신혼부부에게는 가족의 꿈을 이룰 보금자리가 되어주는 신개념 공공임대주택인데요.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만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것은 물론 한 면 더, 한 칸 더, 한 걸음 더 라는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생애 주기에 따라 특화 평면을 선보인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올해 초 청신호 주택 1호인 정릉 하늘마루가 공개되었죠. 홍순 부부가 먼저 가보고 헉 하고 놀란 사연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행복주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챕터 1. 계층별 신청 자격. 행복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계층은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혼인을 앞두고 있거나 혼인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65세 이상의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주거수급자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체크 포인트! 각 계층별 자격 조건은 다르지만 공통사항은 반드시 무주택자여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잠깐! 공공임대 국민임대 편에서도 등장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 기준 궁금하시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신청자 본인, 배우자 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 존속까지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 신청자의 형제, 자매, 사촌, 조카 등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챕터 2. 청년 계층의 소득 기준. 청년 세대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이니만큼 청년과 신혼부부의 관심이 가장 높을 텐데요.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소득 기준의 경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대원이 있느냐 없느냐. 청년 계층 신청자의 세대원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기준 100% 이하여야 하고요. 신청자인 본인의 월 평균 소득은 전년도 기준 80%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대원이 없는 경우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 세대주인 경우는 신청자 본인의 소득만 기준에 부합하는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전년도 기준이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소득 금액은 각 주택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챕터 3. 공고 확인 및 청약 방법. 이렇게 좋은 행복주택, 하나의 정보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누르시고 0번을 누르신 후 상담원 연결을 통해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셔도 되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로그인 접속 후 청약정보, 청약공고 알림이 서비스를 클릭하셔서 알림이 신청란 행복주택 체크를 통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행복주택의 핵심만 꼭꼭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한 시작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그냥 살고 싶은 것이 아닌 잘 살고 싶은 청년 세대를 위하여 SH콕은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